좋아요, 좋아요. 아,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. 우리 많은 분들이 이승기 씨, 차태현 씨, 류호진 PD님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. 네. 이제 공개해야 돼요. 아. 그래서 셀카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어떨까 하고요. 요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차태현입니다 하고 올리면 차태현 씨 닉네임과 함께 본인 사진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. 네, 류호진 PD님도 셀카 많이 안 찍으시겠지만 오늘. 찍어요? 예. 좋아요. 찍어서 올려주세요. 어, 뭐야? 네. 자, 과연! 여러분들 궁금하셨죠? 누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는지 지금 시간을 통해 셀카 타임을 통해서 네 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 예, 과연 차태현 씨는 어떤 닉네임일까요? 우리 이승기 씨는 또 어떤 닉네임이고 류호진 PD님의 닉네임은 뭘까요? 네, 자 올렸나요? 아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요. 어, 우리 차태현 씨는 진국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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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국이 왜 진국이에요? 진국이가 지금 찍고 있는 멍멍이라는 영화 유연석 씨랑 찍고 있는데 거기 이름입니다. 아, 영화 속 역할이네. 아, 이거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. 네, 근데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? 뭐 어떻게 알았어? 어, 있더라고. 뭐야? 네. 오. 우리 이승기 씨는 뭐였죠? 저요? 저. 네. 호진. 저 뭐였어요? 승희, 너나 본 적 너나 본 적 있지. 본 적 있지. 본 적 있을 거야. 오, 아. 본 적 있을 거야. 네, 본 적 있을 거야. 어디선가 맞을 거예요. 예. 멍멍이 대박 나자 있고요. 진국인 줄 알았다고. 우리 알았지? 류호진 PD님 올렸어요? 네. 어, 언제 올렸어요? 뭔가 엄청난 흐름 속에 살아. 깐깐징어? 깐깐징어가 뭐야? 깐깐징어예요? 좋아하는 캐릭터예요. 아, 좋아하는 캐릭터. 그래. 확실히 유니크해요. 예.